목수인 아빠의 솜씨와 슬기로운 엄마의 머리로 엮어 만든 고향집을 생각할 적마다 따스한 행복감이 날 감싸주곤 한다. 처음 지을 땐 단칸방이었던 고향집은 우리 사남매가 태어나고 커감에 따라 한 칸씩 증축되었다. 얼핏 보기엔 엉성한 구조지만 기능적으로 매우 편리하고 마치 그림 동화책에 나오는 집처럼 아기자기한 구석이 있었다. 엄마 여기 있었구나. 경식이는 고양이에게도 이름을 지어줬어. 깡순이라고. 그래? 그렇다면 네 고양이에게도 이름을 지어줘야지. 아빠가 오시면 의논해서 멋진 이름 지어줄게. 아빠는 어디 갔는데? 읍내에 품삯 받으러 가셨다. 아빠가 돌아오실 때까지 넌 너대로 이름을 생각해보렴. 어쩌면 네가 우리보다 더 멋진 이름을 지어낼 것 같구나. 우리 식구 중에서 네가 제일 고양이를 좋아하니까. 엄마, 나 이제부터 다락방에 가 있을래. 아니, 거기는 왜? 다락방에 가 있으면 좋은 생각이 떠오른댔어. 큰 누나가 말이야. 누구세요? 나야, 큰 누나도 여기 있었구나. 누나, 뭘 생각하러 왔지? 방해 말고 얼른 나가줘. 뭘 가지러 왔어? 나도 생각하러 왔어. 내 고양이 이름을 지어주기로 했단 말이야. 야, 너 가까이 오지 마. 나 고양이 질색하는 거 너 몰라? 아, 벌써 다녀왔어요? 응. 꽤 추웠죠? 아, 어지간한 날인가 봐요. 저기 밀린 거 다 받아왔어. 오늘도 빈손으로 들어오시면 어쩌나 했어요. 이달엔 돈 쓸 데가 여간 많아야죠. 여보, 애들 이름 뭐라고 해주세요. 또 돈 쓰는 연습 시키려고? 네. 명호가, 일남, 순호, 순아마. 자, 이 돈은 아빠가 지난달 읍내에서 불탄 가게를 수리해드리고 받으신 돈이란다. 이 추운 겨울에 한 데서 고생하시며 버신 돈이니까 더 아껴 써야겠다. 자, 이건 명옥이 수업료. 내 수업료요? 언니 수업료요? 누나 수업료요? 응, 우리 집 장녀 수업료라. 엄마, 내 고양이 이름 지었어? 그 얘기는 이 일이 끝난 다음에 하자. 한꺼번에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이건 일남이 수업료. 일남이 수업료요? 내 수업료요? 오빠 수업료요? 우리 집 장남 수업료라. 엄마, 난 생각해냈어. 뭘? 내 고양이 이름 말이야. 순아마, 이 일이 끝난 다음에 하자고 했지? 엄마가 또 헷갈렸지 뭐니? 또 다시 써야겠다. 이건 순옥이 수업료. 자, 그럼 이제부터 앞으로 일주일 동안에 각자가 꼭 써야 할 용돈을 말하자요. 엄마, 돈이 얼마 안 남았는데 쌀값을 먼저 떼어놓고 나서 용돈을 넘어가야죠. 쌀이 다 떨어져 가던데. 요. 우리 순옥이가 살림 걱정은 안 하고. 순옥이는 이남의 1등 살림꾼이 될 거예요. 쌀값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쌀값은 은행 적금에서 찾아 쓰기로 했으니까. 아니면 은행 돈 찾지 않아도 돼요. 내 수일 내로 또 품삯 받을 때가 있으니까. 어머, 그래요? 그렇다면 은행 적금은 그대로 둬야죠. 아버지, 우리 은행에 얼마나 적금 있죠? 글쎄다. 확실한 적금 액수를 난 기억 못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놀랄 만큼 큰 돈이라는 것만 알아요. 엄마, 엄마는 늘 그 문제에 대해서만 어물어물 하시더라. 무슨 문제? 저금 액수 말이에요. 왜 밝혀주지 않으세요, 시원하게? 일단 저금한 돈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야 한다. 은행에 돈이 얼마 저금돼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면은 찾아 쓰고 싶어서 한 달이 날 것 아니니? 엄마, 나도 은행에 가보고 싶어. 복녀랑 같이. 그래, 봄이 오면 구경시켜줄게. 너 복녀를 좋아하는 거 보구나? 웃겼어. 잠깐만. 복녀가 네 집 딸이더라. 아이, 담배 가게 막내잖아요. 참 그렇지. 아이, 그 복녀가 아니란 말이야. 그럼. 내 고양이 이름을 복녀라고 지었단 말이야. 복녀라. 아왜 웃는 거야? 바보야, 네 고양이 수컷이잖아. 그러니까 남자 이름을 지어야지. 싫어, 난 그래도 공녀라고 부를 테야. 엄마 그래도 괜찮지? 아, 그야 수남이 마음대로지. 수남이 고양이니까. 아, 당신 생각은 어때요? 어? 복녀 아저씨라고 부르면 더 그럴 듯할 것 같은데. 그 무렵 우리 집엔 선우철 아저씨가 하숙하고 있었다. 아저씨! 오늘부터 내 고양이 봉녀 아저씨라고 불러줘야 해요. 아니, 봉녀 아저씨 누가 지었네? 우리 수남이가 지었어요. 멋진 이름이죠? 아, 네. 정말 멋진 이름이군요. 저 담배 가게 좀 다녀오겠습니다. 네. 자, 어서 먼저 들어가세요. 아이고, 처제, 어서 와. 안녕하셨어요? 예. 오늘은 식당 쉬는 날도 아닌데 어떤 일이니? 나 언니한테 급히 의논할 일이 있어서 왔어. 그래? 아, 이게 무슨 일인데? 언니만 들어야 돼. 알았다, 방으로 가자. 형부, 너무 섭섭하게 생각지 마세요. 아니야, 절만해, 절만해. 어서 여자들끼리 실컷 쏘글쏘글 오라고. 언니, 나 결혼하고 싶어. 예, 듣던 중 반가운 소리구나. 좋아하는 남자가 있단 말이지? 남자 쪽에서도 널 좋아하고? 남자 쪽에서 먼저 말했어, 자기한테 시집와 달라고. 얘 언제부터 사귀었니? 어떤 사람이야? 언니도 아는 사람이야. 그래? 누굴까? 내가 일하는 식당 건너편에 그 장의사 있지? 응, 있지. 그 주인 아저씨 알지? 알고 말고. 그래, 그 아저씨 동생이 재작년에 상처했다더니. 아이, 아니야. 그 주인 아저씨 밑에서 일하는 일꾼, 관을 짜는 사람, 키가 작은. 아, 최 씨? 실망했지, 언니.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꼬마 출시라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로 키가 작고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 고아 출신이고 게다가 직업도 그렇고. 쓸데없는 소리 작작 늘어나. 사람 땜이 착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하면 되는 거야. 난 최 씨 사람 땜을 잘 알아. 너 요즘 세상에 최 씨처럼 착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 어디 또 있는 줄 아니? 최 씨 눈에 띄게 된 걸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넌. 고마워, 언니. 작은 언니만은 최 씨를 알아줄 거라고 믿었어. 큰 언니는 반대하더란 말이니? 큰 언니한테는 아직 말하지도 않았어. 왜? 큰 언니한테 먼저 말했어야지. 언니, 큰 언니한테는 언니가 좀 얘기해줘. 나 큰 언니한테는 도저히 말할 용기가 안 나. 큰 언니 분명히 키가 작네, 못난이네 하니 비웃을 거야. 어딨어? 여기 있다, 왜? 큰 이모가 오셔! 어, 그래! 난 숨어 있을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언니. 아니, 얘, 여기 덕순이 안 왔던? 어? 아니요. 아니, 그 정신이 어디 갔을까? 이리로 올라오는 걸 보고 내가 쫓아서 왔는데. 덕순이도 내일 모르면 40이요. 등신등신 하지 말아요. 알겠다. 그럼 앞으로는 내가 칠칠이라고 부를게. 그 나이가 되도록 데려가 갔다는 남자가 하나가 없으니 원천. 실은 덕순이도 지금 여기 와 있어요. 근데 왜 안 왔다고 했지? 언니, 덕순이한테 장가 들고 싶은 남자가 나타났어요. 그래? 야,
천지가 개벽할 노릇이다. 어떤 남자니? 덕순이네 일하는 식당 길 건너편에 장의사 있죠? 설마 거기서 일하는 꼬마 최가는 아니겠지? 아니 그 최씨가 어때서요? 아니 그럼 그 꼬마란 말이야? 얼마나 착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인데. 언니! 언니! 만약 언니가 최씨와 덕순이의 결혼을 반대하거나 빈정대면은 난 언니의 비밀을 터뜨릴 작정이에요. 내 비밀이라니? 언니가 시집간 날 밤 형부께서 언니가 싫다고 도망갔었다면서요? 누가 그러던? 그것까지는 나을 거 없고. 작은아버지지? 황천 가신 우리 부모님 말고는 그 사실 아는 사람이다 그럼 작은아버지밖에 없어. 암튼 덕순이 앞에서 입 조심해요 언니. 알겠다. 아니 근데 이 등신이가 어디 가서 숨었어? 또 등신이요? 네가 아주 기고만장했구나. 응? 미안해 언니. 응? 작은아버지께도 허락 받아야겠지 언니? 물론이지. 어디 사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허락을 받는단 말이니?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우리를 찾아오곤 하시니까 그때 말씀드리죠. 이제 곧 찾아오실 때도 됐어요. 아유, 손님이 오셨군요. 아유, 괜찮아요. 네, 들어오세요. 아, 네, 괜찮습니다. 자, 말씀 들었어요. 자, 그 실례합니다. 예, 저 너구리 하숙비는 제때 내던. 언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오? 점잖은 신사 양반한테. 점잖은 신사 양반 좋아한다. 우린 한 번도 하숙비다라는 말을 안 했어요. 이제 한꺼번에 주시고 가실 거예요. 내 짐작이 맞지. 두고 봐라. 어느 날에 그냥 담배꽁초만 싹 남겨놓고 도망갈 테니까. 언니, 왜 순우 선생님을 그렇게 미워하오? 그 사람 딴따라라면서? 딴따라란 모두들 바람쟁이 아니면 작은아버지 같은 술꾼들이야. 그 사람 도나마라 여자들하고 빗장한테 쫓겨가지고 여기 와서 숨어있는 게야. 에이그 휴양할 데가 없어서 하필 이런 데 와서 휴양을 하니? 선우철 아저씨가 하숙하게 된 후로 우리 가족은 밤마다 목공소 난로 옆에 모이곤 했다. 선우 아저씨가 읽어주는 재미나는 소설과 아름다운 시를 듣기 위해서. 오늘은 아름다운 시 한 편을 골라서 읽어드리죠. 아저씨, 언니도 시인이 되겠대요. 그래? 좋지. 시인은 온 인류의 보배란다. 언제는 소설가가 되겠다더니? 소설도 쓰고 시도 쓸 거야. 아저씨 영향을 받았나 봐요. 어서 읽어주세요. 그러지. 아, 난 졸려. 다행이면 깨워줘. 네, 졸리면 전부 엄마한테 기대. 조병아작 낙엽끼리 모여 산다. 낙엽에 누워 산다. 낙엽끼리 모여 산다. 지나간 나를 생각지 않기로 한다. 낙엽이 지는 하늘까 가는 목소리 들리는 곳으로 나의 귀는 기웃거리고 얇은 피부는 햇빛이 쏟아지는 곳에 초조하다. 항시 보이지 않는 곳이 있기에 나는 살고 싶다. 살아서 가까이 가는 곳에 낙엽이 진다. 아, 나의 육체는 낙엽 속에 이미 버려지고 육체 가까이 또 하나 나는 슬픔을 마시고 산다.
그러니까 내겐 외종 조부벌이 되는 작은 할아버지는 우리 일가의 두려움이며 수수께끼였다. 가끔 찾아오실 때마다 마구 호통을 치시다가 돌아가시곤 했는데 누구에게도 당신의 거처와 직업을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봐. 이 그만. 됐다. 다음. 자, 이 그만. 어이구. 됐다. 자, 너 다음. 꽁하니 가슴을 닫아 놓고 있어서 자라지 않는 거야. 그 새끼별 남편이 뭐냐, 아무거나 막 먹어대고 제 마음을 시원하게 열어놓고 살아야 돼. 알았지? 네. 자, 누구 나가서 저 수남이 좀 데려와. 수남인 병원에 갔어요. 엄마에게 엎였어요. 왜? 고양이하고 같이 지붕에서 뛰어내리다가 왼쪽 다리를 다쳤어요. 응? 아니 어느 병원이야? 도립병원이에요. 야 이것들아, 그걸 왜 이제서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명호, 너 빨리 앞에 뛰어가서 병원으로 가. 네. 내가 뒤따라가세요. 네. 아이고. 덕순아. 응? 이런 기회에 최 씨를 작은 아버지께 인사시키는 게 좋겠다. 전화 걸어서 최 씨를 이리로 와달라고 해. 아유, 고마워 언니. 이런 경황 중에 그런 생각까지 다 해주고. 어서 전화나 걸어. 아니 근데 애비는 일을 모르고 있는 모양이지? 코빼기도 베이지 않으니. 인천에서 숙식하며 집을 짓고 있어요. 일주일 전부터. 명호가, 넌 고등학교 졸업하면 뭘 할 거냐? 생각 중이에요. 대학에 보내야죠. 늘 전교에서 3, 4등인걸요? 그렇다고 꼭 대학에 보내야 하는 법은 없지. 1등을 하면서도 대학에 못 가는 애들이 수두룩하다. 이 기집애를 대학까지 보낼 그런 처지도 못 되잖아? 우릴 너무 가난하게 보지 마세요. 아이들 모두를 대학까지 보낼 만한 준비는 갖추고 있으니까요. 그래? 우린 할아버지께서 깜짝 놀라실 만큼 저금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 네. 하지만 전 대학에 갈 생각은 조금도 없어요. 왜? 집안일 도우면서 소설 공부하고 싶어요. 어? 소설? 네. 아니 나 얘가 그냥 꼬리 그냥 그저 속이 좁은 애인 줄 알았더니 그래도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많아가지고 꼬옹하게 보였던 모양이구나.
나이가 한 시간 동안에 두 번 깜짝 놀랐네. 그렇다면은 세 번 깜짝 놀라셔야 되겠는데요? 왜? 그럴 일이 또 있냐? 네. 실은요, 덕순이를 좋아하는 노총각이 있어요. 에? 또 덕순도 저쪽을 좋아하고요. 그래? 아이고, 나 세 번 놀랐네. 좀 이따가 덕순이가 그 사람을 이리로 데리고 올 거예요. 잘 대해주셨으면 해요. 알았다. 앞엔 내 줄이 확 흔들려 희소식이다. 덕순이가 오는군요. 언니하고 내가 작은 아버지께 미리 말씀을 드렸다. 최 씨? 네? 인사하겠어요. 우리 작은 아버지세요. 진작 찾아보기 좀 돼서 죄송합니다.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었겠지. 내 거처를 가리켜 준 적이 없으니까. 아무튼 고맙군. 변변찮은 우리 조카 딸을 데려가 갔다 낸 말이야. 아이, 천만의 말씀을요. 박사님. 아, 예. 저 수술 잘 됐습니다. 한 두 주일 정도면 걸을 수 있고요. 늦어도 한 달 후쯤이면 전처럼 달릴 수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 근데 저 엑스레이 사진을 보니까 단순 골절지급 수술 같은데 웬 수술을 그렇게 오래 걸렸어? 아예 외종 좁으세요. 원체 마시가 부드럽지 못하신 분이니까 양해해 주세요. 의사신가요? 아, 의사는 아니지만 다리에 관한 하는 그 웬만한 저 분위기 의사를 저리 가라요. 작은 아버지. 네? 아니죠. 들어가도 되겠소? 아이는 지금 회복실에 있습니다. 회복실에 있는 동안은요 일체 면회 사절입니다. 아니 왜 면회가 안 된다는 거요? 우리 병원 규칙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좀 말씀해 주시죠. 아니 어느 그 호랑 말고가 그런 규칙을 만들어서 그래? 요. 네. 약주를 아주 좋아하신다고요. 모시고 나가서 좀 대접 좀 해드려요. 아, 이제 예. 가시죠. 저 이 네. 앞에 저 읍내에서 제일 맛깔스럽게 안주해주는 대포집 있습니다. 아, 좋아. 안주만 한 점 주세요. 네? 저 술은 저 나한테 있습니까? 자, 아, 예, 그러죠. 큰일 났네. 뭐가? 아, 우리 최 씨는 보리밭 근처에만 가도 취한데, 아이 작은 아버지 앞에서 술 취해갖고 실수를 하면 어쩌지? 아, 그렇다면 네가 따라가서 작은 아버지더러 최 씨에겐 술을 권하지 말라고 부탁드려. 아이, 어서. 작은 아버지 얼굴만 봐도 괜히 떨리고 그러는데 그런 말까지 어떻게 해? 아, 언니가 함께 가서 거들어 드리세요. 아, 좋아 그럼 내가 함께 가주지 뭐. 아니. 엄마, 우리도 그만 돌아가요. 더 있어봤자 면회도 안 되는데요. 아유, 아니야. 그냥 돌아갈 수는 없다. 오늘 밤도 아빠는 집에 돌아오시겠다고 하셨어. 그런데 수술 경과도 보지 못하고 가면 아빠가 얼마나 궁금해하시겠니. 우선 회복실이 어디 있는지 알아봐야겠다. 입니다. 고수남이라는 환자가 회복실에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잠깐만요. 네, 있어요. 오늘 수술한 환자군요. 아, 고마워요. 어? 안 돼요. 회복실에선 면회가 안 됩니다. 네, 알고 있어요. 수술한 박사님께서 특별히 허락해 주셨는 거요. 아주머니, 그런 거짓말에 속을 자리가 아니에요. 돌아가셨다가 내일 다시 오세요. 오늘은 종일 회복실에 있을 테니까요. 말씀 좀 물어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저 민철호라는 환자 입원실이 몇 호신지 좀 알아봐 주세요. 민철호 씨요? 네. 뭐야? 너 지금 한 말 다시 한번 해봐. 최 씨가 우리 덕순 데리고 가면은 최 씨한테 뭘 좀 해주셔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뭐 말 잘못했어요? 그래봤자 겁나지 않아요 이제. 나도 내일 모레면 손 죽을 나이에요. 그저 자네 설마 신부 쪽에서
혼수감을 안 보낸다고 장가 갈 얌처 같은 놈은 아니겠지? 어때? 내 말 맞지? 네 하고 대답했다가는 어시구나 그러면 혼수감 일체 없다 하실 참이라고요. 알아서 대답해요. 그래 그건 네 말이 맞다. 그럼 대답해봐. 바라지는 않지만 주시면 좋지. 응? 그래? 그럼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저 혼숙감이 없는 신부는 싫다는 얌체 같은 놈은 어떻게 생각하나? 뭐 그래도 받는 쪽이 없는 것보다야.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해. 왜 그런 녀석들 존경하나 경멸하나? 그래 경멸하죠. 야 잠수라 됐다. 너 신랑감 잘 골랐다. 자네 됐네. 자네 같은 여인 조카 사위를 맞이하겠는데 기쁘이. 자 따라와. 내년 한 잔 받아. 아, 작은 아버지 제 어서 받아. 자. 그만 돌아가요 엄마. 조금만 더 참아. 이제 곧 좋은 일이 일어날 거다. 엄마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야 하나? 봐주세요. 아 이렇게 오랫동안 일 보실 리가 없잖아요. 그래, 저 얼른 좀 가봐요. 여보, 미안하지만 선우 선생님에겐 그동안 밀린 하숙비 얘기를 해야겠나 봐요. 내일 수남이 퇴원시킬 때 그동안 밀린 입원비 다 치르고 나면 한 푼도 안 남아요. 내가 넌지시 얘기할게. 아니에요. 남정네가 얘기하면 위신이 깎이죠.
내가 얘기할게요. 아니 선생님 어디 가시게요? 아니 난 시남의 아버님도 병원에 가신 줄 알았는데요. 네, 가는 도중에 급한 일을 부탁받고 되돌아오는 길입니다. 아무튼 되돌아오시기 잘했습니다. 예, 하마터면 전 누구에게도 인사도 못 드리고 떠나버렸지 뭡니까? 떠나다니요? 아 네, 그 서울에 있는 친구한테서 급히 올라오라는 편지 연락을 받았습니다. 빚에 쪼들렸던 극단을 다시 재건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 오랜만에 나도 이거 다시 무대에 서게 됐어요. 기쁘시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 밀린 하숙비 내가 봉투에 넣어서 안방에 놓았습니다. 간단한 인사 말씀도 적었어요. 아버지, 애들이 돌아와서 아저씨가 떠나신 걸 알면 무척 섭섭해할 텐데 지금 내일 떠나시면 안 되시겠어요? 아니에요. 이거 한시가 급해요. 그럴 여유가 없어요. 저도 그 아이들을 못 만나고 떠나는 게 여간 섭섭하지 않습니다. 자. 그동안 시세가 많았습니다. 아주머니한테도 저의 이 정중한 인사를 좀 전해주십시오. 자, 그럼. 어, 봉리 아저씨가 날 부른다. 예순아가 조심해야지. 아, 예. 어머, 아 이렇게 많이? 이게 뭐 3만 원짜리 수표예요. 아 두 달 남짓 계셨는데 3만 원이면 6개월치도 더 되는데. 그러게. 아 저기 서울 가서 거처가 정해지시는 대로 편지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때 가서 돌려드리기로 합시다. 아, 네, 그래야겠어요. 저 어서 그 편지도 읽어봐요. 여러분, 나는 이 행복에 가득 찬 화목한 가정을 급히 떠나야 할 사정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에게 진 신세에 보답하는 뜻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책 전부를 아이들에게 선물하겠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날까지 안녕. 아, 여보, 오늘 아침 병원으로 떠나기 전에 하숙비 얘기를 안 길 정말 잘했어요. 난 한 줄 알았는데. 아유, 안 했어요. 잘했구만. 정말 잘했어. 아, 근데 어떡해, 언니. 오늘 아침 먹어요. 아유, 어서 와요, 언니. 어서 오세요. 그 너구리 떠났지? 아유, 어떻게 알아? 밀린 나 하숙비도 내고 갔니? 아, 물론이죠. 아, 두 달 남짓 계셨는데 글쎄 6개월 지나 주셨지 뭐예요? 너 혹시 그 돈 수표를 받지 않았니? 어머, 그것까지 어떻게? 아이고, 당했구나! 너희도 당했구나! 어? 당하다뇨? 아, 그 수표 가짜야! 네? 아이고, 내가 제대로 봤지? 글쎄, 아까 그 너구리가 읍내에 있는 단골 식당에 나타나서 그동안에 그 밀린 술값을 수표로 내고 갔는데 그 수표를 은행에다 집어넣었더니 가짜라고 그러던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소리 듣자마자 막 이렇게 뛰어오는 분이다. 형제 좋다는 게 뭐니? 어? 아니, 그래. 그 수표 어딨니? 어? 아니, 내가 받은 수표는 벌써 은행에 가서 현찰을 받고 썼는 거요. 정말이야? 아, 게다가 그분께서는 아이들에게 아주 귀한 선물까지 갖고 가셨어요. 어? 네, 저 그분이 보시던 책을 애들에게 다 남겨놓고 가셨어요. 저 이리 와보세요. 제가 책 구경시켜드릴게요. 자, 어서요. 아니, 예.
예, 네가 받은 수표 정말 그거 진짜. 아, 어서 책 구경이나 하세요. 진짜입니까? 어? 네.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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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으셨나 봐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작은아버지한테서 편지가 왔는데. 아니 그럼 당신께서 그런 말씀을 적어 보내셨단 말이요? 아유, 작은아버지가 어떤 분인데 그런 말씀을 하실 리가 있어요. 아니 그럼 무슨 말씀을 적어 보내셨길래? 이번에도 그냥 잘 있느냐, 당신께서도 잘 있다 이렇게 두 줄만 적어 보내셨는데, 아 이번에는 주소가 적혀있지 뭐예요? 그래, 당신 짐작이 맞을 것 같소. 들이냐? 누가 이렇게 대거리를 몰려오라고 했어? 명순이가 조르지 않았던들 오지 않았을 거예요. 넌 명순이가 조르지 않아도 왔을 게다. 혹시 나노 가질 유산이라도 없나 해서. 뭐요? 아유 정말 작은 아버지는 저하고 무슨 원수를 적길래 그냥 저만. 작은 아버지는 악담하시는 게 취미잖아요. 어서 병원으로 모시고 갑시다. 언니 저쪽으로 잡으세요. 아니다. 야, 얌전히 앉아있어라. 아무리 용원 의사라도 날 살려낼 순 없어. 괜히 아까운 돈만 버릴 뿐이야. 아, 작은 아버지. 아이, 글쎄. 글쎄, 얌전히 앉아있으라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낭비하고 싶지가 않다. 우선 저 장순이하고 덕순이 나가 있어. 내 좀 명순이한테만 할 얘기가 있으니까. 작은 아버지는 맨날 작은 언니만 찾으시더라. 아 글쎄 나가 있으래도. 네 나갈게요. 예 나가자. 저렇게 이게 소리가 크신 걸 보니까는 뭐 돌아가시기는 커녕 10년 더 사세요. 에야, 명호가 넌 그냥 있어도 돼. 아유, 작은 아버지 정말 너무하세요. 왜 하필이면 저하고 명호기만. 쟤들 둘은 내게 무슨 나눠 가질 재산이나 있나 해서 쟤들이 온 건데 내겐 재산이 없으니 쟤들 둘하고는 할 얘기가 없거든. 아니에요. 언니나 덕순이. 아니야.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자. 저 내가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 야 명호아. 네. 저 문갑 속에서 서리봉도 좀 꺼내와. 네. 그거 우리 어머니 드려라. 너희들도 이미 짐작은 했겠지만 난 그동안 낮에는 아래층 전당포에서 소유를 하고 밤에는 이 2층에서 자취를 하면서 살아왔다. 이 봉투 속에는 전당포 명세 등 내 재산의 전체와
그리고 이 건물을 은행에 잡혀서 꼬어 쓴 돈에 명세가 들어있어. 그리고 너희들 이제부터 내 얘기 잘 들어라. 아무 걱정 마세요. 이 일은 제가 빈틈없이 처리할 테니까요. 그래. 그럼 너는 얘기 다 끝난 걸로 하고 묘가 너 소설가 되고 싶다고 했지? 네. 그 아직도 그 변함이 없냐? 네. 그럼 이 다음에 소설을 쓸 때 그 소설에 이게 헤레비도 좀 나오게 해다고. 그렇지 않아도 작은 할아버지 얘기를 쓰려고 작정하고 있었어요. 고맙다. 그래, 장래 소설을 가르쳐 죽어가는 사람한테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없냐? 전 늘 작은 할아버지께서 약쥐 냄새 나는 게 싫었어요. 하지만 작은 할아버지께 한 잔 따라 드리고 싶어요. 야, 명순아, 야, 이 장래 형 훌륭한 소설가가 될 것 같아. 응? 이 사람의 마음속으로 이렇게 꿰뚫어 보니 말이야. 그래. 한잔 따라줘. 야, 여기 어디 있죠? 저 술병하고 저 잔 어디 있을 거다. 안 돼. 아니야. 작은 아버지. 그 시간. 전 작은 아버지께서 수시로 술 드시는 진짜 이유를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작은 아버지는 약조가 드시고 싶어서 드신 게 아니라 못 견디게 다리가 아프실 때마다 드셨던 거. 제 얘기를 아니 어떻게 그런 것까지 다 알고 있었구나니. 아이고 살만 없어. 내가 죽어야지. 아이고. 아이고 깜짝이야. 목이요? 몰라. 뭐가 물었어. 아니 무슨 얘기가 그렇게 길더냐? 어? 아니 우리 이제 들어가 봐도 되는 거니? 미리 알아둘 게 있어요. 작은 아버지는 유산을 한 푼도 안 남겼어요. 무슨 소리야? 이 전당포도 작은 아버지 명의로 돼 있다던데 그동안 복도 빠져서 다 알아봤어? 전당포는 은행에 저당 잡혀 있어요. 작은 아버지는 그동안 전당포에서 버신 돈을 자선병원에 기부하곤 했대요. 전당포를 은행에 저당한 돈으로 지체부자 여자 훈련기들을 사서 자선병원에 기부하고 자세한 건 이 봉투 속에 서류에 다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유산을 한 푼도 나눠주지 않은 건 다 너희들을 위해서야. 사람이란 공짜 돈이 생기면 게을러지거든. 작은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작은 아버지가 그냥 우리들 몰래 여자하고 술에 탕진하시려고 거쳐마저 숨겨온 줄 알았어요. 그랬을 테지.
아, 용서할 테니까 내 앞에서 눈물 같은 거 흘리는 거 그런 거 보여주지 마라. 내가 죽은 다음에 너희들이 울든지 웃든지 마음대로 해도 다 좋아. 아휴, 이제 말하는 것조차 힘이 기억이 없구나. 작은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얼마 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난 집일을 도우면서 소설 습작을 했다. 인서가, 제발 여기 들락거리지 말라니까. 아니, 편지가 갖다 주러 왔을 뿐이야. 미안해. 있어서 이렇게 모이게 한 거다. 그래, 저기 말이야. 너희들도 다 잘 아시다시피. 뭐가 웃어? 나가 하나도 무섭지 않다. 여보, 당신이 말하고요. 난 도무지 말 주변이 없어서. 당신도 여명호가 차라리 네가 직접 발표해라. 좋아요. 저. 별게 아니야. 내가 쓴 소설을 잡지사에서 실어주겠다는 통지가 왔어. 야! 그때 누나! 아니, 아직 발표도 안 끝났어. 잡지사에선 원고료 2만원도 동봉해 왔다. 야! 이거 정말 악수 받아주겠지? 그때 누나? 응? 아, 아프해. 아유, 나보다 악수해야지. 축하해, 언니. 고마워. 누나, 그 돈 다 쓰려면 소설 쓰는 것만큼이나 고민해야 될걸? 맞아. 그래서 난 이 돈을 안 쓰기로 했어. 엄마 은행 저금 통장에나 넣고 잊어버리게 했단다. 아, 왕 구두쇠 나온 생각이요. 엄마, 정말이에요. 아빠, 내일 읍내 나 일하러 나가실 때요. 이걸 저금해 주세요. 나는 저금할 줄 모른다. 네 엄마한테 부탁해라. 아, 참. 엄마도 내일 읍내 채소 팔러 나가시겠다고 했지? 엄마. 여보, 이젠 사실대로 밝혀도 괜찮겠죠? 그래. 뭐 이제 정말 우리도 지금 통장이 생기게 됐으니까 다 털어놓읍시다. 얘들아, 실은 나도 은행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단다. 아니 그럼 은행에 우리가 깜짝 놀랄 만큼 돈이 저금돼 있다는 건? 거짓말이었어. 아빠하고 엄마가 자고 꾸민 거짓말이었단다. 아니, 왜 그런 거짓말을... 너희들이 돈 때문에 기죽지 않게 하느라고 그랬다. 아빠가 벌어놓은 돈으로 저금은 고사하고 빚지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란다. 하지만 이제 네 덕분에 정말 저금 통장이 생기게 됐으니까 거짓말할 필요가 없게 된 셈이지. 엄마... 엄만 정말 내가 생각해낸 게 아니야. 아빠가 아니야. 아니야. 네 엄마가 생각해낸 거예요. 난 그저 찬성을 했을 뿐이다. 난 그저 둘러리였을 뿐이에요. 참 당신도 별일도 아닌 거 가지고 기를 쓰고 뛰시네. 예, 잡지에 실리게 된 네 소설이나 우리 모두에게 읽어주렴. 소설 제목은 뭐지? 막내가 입원한 날. 무슨 내용인지 짐작이 간다. 어서 읽어다오.
난 이제 가도 되지? 너도 들어야 돼. 아이, 봉미 아저씨가 날 부르고 있잖아. 앉아. 얌전 있지 않으면 네가 없을 때 봉미 아저씨를 한 대 때려줄 거야. 형은 비겁한 남자야. 목수인 아빠의 솜씨와 슬기로운 엄마의 머리로 엮어 만든 우리 집을 생각할 적마다 따스한 행복감이 나에 감싸지곤 한다. 우리 사남매는 모두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집에서 태어났다. 첫째인 나, 둘째인 일남이, 셋째인 순옥이, 그리고 막내인 순남이. 야, 나도 나온다. 그래, 우리 집 식구들은 다 나와. 봉미 아저씨하고 돌아가신 작은 할아버지도 나온다니까. 야, 나도 나온다.